여중생 A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물건의 시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6살이 되는 여중생 A입니다. 와섭님의 무서운 이야기나 방송들은 모두 챙겨볼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더욱이 귀신을 믿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어떤 한 무당 할머니께 조언을 듣고 기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당 할머니를 미래를 보는 할머니라고 부를 만큼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리 언니를 소개하자면 언니는 저와 5살 차이가 나서 지금은 21살 성인입니다. 저희 언니는 대학은 붙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수능을 본 후 20살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노량진의 고시원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작년, 즉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엄마는 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자꾸 악몽을 꿔. 언니가 무서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무서운 꿈이라니 무서웠을 만도 하죠.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나 또 똑같은 꿈 꿨어. 엄마, 나 가위 눌리고 계속 같은 악몽을 꿔. 엄마. 언니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악몽을 매일매일 똑같은 전개로 꾸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엔 잠을 자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위에 눌리기도 했고 귀신의 형체를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2주일 정도 지속되자 엄마는 무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아빠와 함께 언니의 고시원으로 가며 그 무당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땡땡이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엄마는 다시 한번 할머니에 대해 놀라시며 언니가 전화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땡땡이 고시원 방에서 뭔가가 보여. 땡땡이 방에 뭔가 있어. 그게 뭔데요? 글쎄, 동물인가? 이 까만 눈이 달려있어. 막 천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데. 덤불 같은 것도 보이고. 인형인가? 아, 그리고 차가운 게 뭐 있어. 쇠 같은 거. 이 말만 듣고서는 엄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언니에게 전화해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노량진에 가고 있는데 거기 동물 같은데 막 까만 눈 달리고 그런 덤불 같은 거 있고 쇠도 있고 그런 거 있어? 분산되어 있는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엄마께선 언니의 대답에 더욱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지? 아, 엄마 있어! 나 그 고슴도치 인형 받은 거 있었어. 고시원에 도착한 엄마가 언니의 방으로 가보니 정말로 고슴도치 인형이 하나 있더랍니다. 고슴도치 인형은 할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동물이었고 까만 눈이 달려있었으며 덤불 같은 고슴도치 인형의 가시들 그리고 고슴도치 인형 속엔 쇠붙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의 말로는 자신이 악몽과 가위에 시달리기 전 누군가에게서 받은 인형이라고 하더군요. 엄마와 언니는 곧바로 인형을 가져다 버렸고 그 이후로 언니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가 덥석 주는 물건을 받으면 물건에 끼인 액이 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의 인형 속 쇠붙이까지 맞히는 능력. 언니와 엄마는 더더욱 할머니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언니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물건에 관한 이야기는 언니 이야기 외에
또 다른 분 이야기가 있기에 다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저는 엄마께 어두울 때 들은 이야기라 그런지 좀 무서웠습니다.